네, 안녕하세요. 오토샐러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간만에 그 지프 전시장을 찾아왔는데요. 제가 찾아온 곳은 여기 지프 청담 전시장이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 지프를 시승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승하게 된 차량은 지프 랭글러 루비콘이라는 차량이고요. 오버랜드. 랭글러 오버랜드입니다. 죄송합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대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랭글러 오버랜드를 시승을 도와주신 그 대리님이 계십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프 청담전시장 김수규 대리입니다. 언제든지 지프에 관련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항상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네, 이쪽으로. 확실히 이게 랭글러 오버랜드를 타니까, 제가 이게 랭글러를 처음 타보긴 하거든요. 네네. 루비콘은 아니고 오버랜드긴 하지만, 그래도 차가 되게 높아 보여요, 이게. 그래서 시한성이 되게 좋아요. 네, 예. 지상고가 되게 높기 때문에. 네네. 회전 방향이 작아가지고 오히려 커브할 때 이렇게. 이게 회전 반경이 작군요, 이게. 네네. 저기 G박엔도 지나가네, 저기. 여기 되게 많이 봐요. 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근데 확실히 이게 언덕길이잖아요, 여기 약간. 네. 이게 2.0 터보 엔진이라서 그런지 그 초반 토크가 되게 좋게 느껴져요, 이게.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시트 포지션도 되게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아, 진짜 높아요. 옆에 트럭이랑 거의 마주 이게. 보면 되게 부끄러워요, 보니까 가끔씩. 옆에 뭐 봉고 1톤짜리 트럭 있잖아요. 네네. 얘랑 거의 그 비슷하다 정도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보니 또 이게 운전하면서 시야에 다 보여요, 이게 또 보면 이게. 그리고 이제 센터페이지 디자인을 보면 네네. 이게 되게 대시보드 길이도 되게 짤막하면서도 이게 디자인 자체는 그 완전히 이제 아날로그 감성을 그대로 살려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옛날 그 헤리티지를 계속 이어가서 약간의 그냥 부분 변경만 된게 이제 이 차의 이제 또 디자인적인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랭글러를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때가 이 3세대 모델, JK 모델 있었잖아요, 아, 네, 예전에. 그렇죠. 제가 이제 JK 모델 영화랑 뮤직비디오 등에서 보면서 이제 꽂히게 되었는데, 이제 왜 사람들이 왜 랭글러를 많이 좋아하는지 이유를 알것 같아요. 항상 타면 네. 이게 여타의 기존 자동차들과 비교를 하면 얘는 좀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든 차예요. 예. 그런데 어디로? 그만큼 예, 바로 좌차선으로 네. 사각지대 경보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도 신형이라 네. 전방 추돌 방지 기능도 있고요. 전방 추돌 방지까지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차간거리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네네. 있네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옛날 디자인이랑 그리고 네. 현재 이제 많은 이제 첨단 장비들이 좀 많이 추가된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저거 차 저거 네. 그쵸. 이게 확실히 JK보다도 옵션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게다가 이 터치 스크린으로는 이제 카 미러링까지 가능하고요. 카 미러링까지 되는 네네. 거군요. 이게 지금 8.7인치 내비게이션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작아 보이긴 해도 네네. 네. 그래도 쓰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터치 스크린은 작아도 그래도 저희 게 이제 조작성이나 이런 게 되게 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생각보다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한글화도 돼 있고, 확실히 이게
JK보다 이게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이게 인포테인먼트도.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JK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연결하는 것만 하더라도 네네. 음성으로만 연결이 가능했었는데 예. 이제는 이거는 이제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터치를 하면서 편하게 블루투스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아, 블루투스까지요? 네네. 아, 이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랭글러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날로그 감성을 많이 살리면서도 그 좀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춘 게 이게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여기 계기판도 보면은 여기 이제 아날로그 반아날로그 계기판이죠, 이게 지금. 그렇죠. 여기 지금 이게 LCD 창이 가운데 있는데 이게 보면 화질도 괜찮고 이게 좀 사용하기에도 되게 편해 보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도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죠. 이렇게 터치감도 괜찮은데요, 이게 확실히 보면. 이게 내비게이션인가요? 지도? 네, 그 지도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 솔직히 말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이 스크린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이게 혹시 무슨 맵인가요? 혹시? 이제 구글 맵 기반인데요. 예예예. 예. 솔직히 말하면 티맵이나 카카오 맵에 비하면 정말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우리는 그 핸드폰 미러링이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미러링을 통해서 이제 티맵이나 아니면 카카오 네비를 사용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이게 시야도 되게 좋아 보여요. 이게 차가 높다 보니까 이게 시야도 되게 넓게 보이고요. 이게 운전하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아요, 이게. 3차선에서 계속 달리시다가 이제 바로 나오는 분기점에서 빠져나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랭글러는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지금 오버랜드 파워탑을 포함해서 그 네. 오버랜드 기본이 이제 하드탑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루비콘이랑 그 다음에 이쪽으로요. 네. 그 루비콘 파워탑 이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랭글러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그 이 JL 모델에도 스포츠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네. 스포츠 모델은 혹시 단종이 됐나요, 그러면? 지금 국내에는 지금 단종이 됐고요. 가끔씩 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윌리스 에디션. 윌리스 에디션이요? 예, 예. 뭐 아니면 뭐 아일랜더 에디션 이런 식으로 이제 스포츠 모델이 이제 이쪽이요. 한정판으로 네.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은 되고 있어요. 아. 아, 그렇게 이제 한정판으로 스포츠 모델이 나왔었군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이긴 한데 예, 예. 이쪽인가요? 아니, 계속 찍지. 예. 모트라인 있잖아요. 네, 네. 모트라인에서 이제 랭글러 리뷰할 때 네. 이제 윌리스 에디션으로 윌리스 에디션으로? 예, 예. 깡통 랭글러로 이렇게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죠. 아, 그러면 이게 스포츠 윌리스 에디션은 혹시 네. 오버랜드랑 비교하면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오버랜드랑 뭐 윌리스 에디션이랑 차이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시트도 지금 가죽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직물이에요. 아, 직물 시트가 되고요. 예, 예. 패브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LED인 거에 반해 윌리스 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냥 일반 할로겐 전구로 할로겐으로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뭐 이 대시보드 트림 같은 경우에도 얘는 가죽이지만 네네. 이제 윌리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플라스틱이고 그 다음에 색깔은 좀 은색빛. 아, 은색빛 나는 네네. 플라스틱이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아, 이게 내장재 면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그렇죠. 확실히 오버랜드라 그런지 이게 되게 내장재도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도심형 랭글러를 가지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랭글러 오버랜드가 이제 랭글러 사하라에서 오버랜드로 이름만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죠.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오버랜드는 그 온로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랭글러인 반면에 루비콘 이제 완전한
오프로더형 랭글러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 근데 랭글러 오버랜드도 네네. 웬만한 길은 다 뚫고 갈 수 있어요. 아, 오버랜드도요? 네, 그런데 이제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뭐 스웨이바 분리 시스템이나 네네. 아니면 엑슬락 장근 시스템 네네. 그리고 오프로드 플러스 같은 이제 극한 오프로딩을 뛸 때도 네네. 이렇게 편하게 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좀 더 루비콘이 이제 오프로드에는 더 특화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오버랜드도 역시나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다, 그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그래도 아, 그렇죠. 오버랜드도 명색이 랭글러니까 아, 그렇죠. 웬만한 오프로드는 그래도 잘 갈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외관에 트레일 레이티드라는 배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군에서 하는 이제 다섯 개의 테스트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통과한 차량만이 그 트레일 레이티드라는 배지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차도 역시나 오버랜드도 역시나 이제 트레일 레이티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네네.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트도 네. 보니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고 생각보다 편해요. 이게 오버랜드라 그런지. 그러니까 랭글러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다 이거 너무 불편한 차 아니냐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네. 실제로 이렇게 오버랜드를 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승차감이 너무 좋다, 이쪽으로 네. 나가시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좀 네, 불편할 것 같다는 네.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편견 진짜로 시승 한번 하시면요 네, 정말 네. 맞게 루비콘 같은 경우에도 그 머드 타이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통통 튀기는 맛도 있기는 하지만 네, 네. 그래도 여타 웬만한 SUV만큼 승차감은 나와요. 그 대신에 이제 네네. 리지드 엑셀 그런 것 때문에 예, 예. 유턴을 하면 이제 랭글러가 이제 지박인 이제 신형은 바뀌었기는 했지만 네. 이제 랭글러는 이제 끝까지 리지드 엑셀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뭐라고 할까나 뭐 요철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승차감이 그냥 기존 차들에 비해서는 안 나올 수는 있지만 네네. 그래도 생각보다 승차감은 괜찮다. 특히 JL 모델이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면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제가 지금 타고 있기는 하지만 네. 2차선으로 차가 많죠. 차 많이 밀리는데요. 여기가 원래 이런 곳이래가지고 살짝 급가속을 해봤는데 이게 완전 잘 나가는데요. 생각보다 터보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이 터보렉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그러니까 뭐 포르쉐나 막 이런 이제 고성능 차량들을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터보렉이 아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이제 저희 이제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들에 비하면 네. 터보렉이 조금은 덜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JK 랭글러 JK 때는 3.6 V6 가솔린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4세대 JL로 오면서 이 2.0 가솔린 터보로 바뀌었는데 네. 그럼 이 성능 차이는 혹시 많이 느껴지는 건가요, 혹시? 오히려 3.6 엔진보다 이게 랭글러 이제 2.0 터보가 주행 질감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나아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가속력이나 이런 것도 역시나 이제 터보차저 차량이기 때문에 저 RPM에서 네네. 토크가 터지는 차량이라 그래서 가속감도 훨씬 더 우수하고요. 아, 확실히 이게 JK보다 개선된 점 되게 많은 것 같네요. 네, 연비도 훨씬
특히나란 감성으로 타는 차니까 뭐 봐줄 만합니다. 열고 닫을 수 있는 개방감을 이제 누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무리 뭐 세 줄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도 네네. 그래도 수동으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네. 번거로움이 많은 게 이제 아. 이제 랭글러가 이제 브론코보다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승차감을 위해서 이제 브론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링크를 채택을 했는데 네네. 저희는 아직도 이제 리지드 엑셀 네. 아. 네, 그 토전빔과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아. 이제 그거를 아직도 쓰기 때문에 승차감은 브론코가 월등해요. 저도 이제 아는 분이 이제 포드 쪽에 계셔가지고 네네.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브론코를 타봤는데 네네. 승차감도 역시나 승차감이 역시 이제 랭글러보다 훨씬 좋다는 건 느끼는데 네네. 이제 이 차의 특성이 오프로드를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네. 간단하게 바위 같은 거 올라타면 이제 휠 트래블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휠 트래블이 브론코가 아무리 뭐 높다고 하더라도 네. 랭글러보다는 안 돼요. 아 진짜 브론코가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오프로드를 뛸 때도 이제 브론코보다 이제 랭글러가 이제 휠 트래블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도에서 브론코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근데 사실 브론코는 보면은 네. 그 랭글러랑 비교하면 랭글러 오버랜드랑 비교하면 되나 싶을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 들어온 거는 이제 아우터뱅크스 트림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아우터뱅크스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그거는 오버랜드랑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딱 생긴 것도 보니까 이게 왠지 완전한 오프로드보다는 그냥 온로드에 살짝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물론 브론코도 훌륭하긴 훌륭해요. 아유, 근데 훌륭해요 정말. 저거 브론코가 좋다고는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랭글러는 아무래도 완전한 오프로드를 위해서 태어난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이 윌리스 지프 때부터 특히 랭글러가. 근데 이 말씀을 드리니까 좀 세대 차이가 나네요. 저는 맥가이버에서 이제 맥가이버가 TJ 타고 나오거든요. 네네. 저는 그거 보고 와 랭글러 멋있다 그랬는데. 아 진짜요? 아, 완벽하게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아 TJ. 예, 저는 TJ 보고 이제 랭글러를 알게 된 사람이래가지고. 아
TJ가 이게 몇 년도에 나왔었죠? 이게 90년대 차량이거든요. 90년대에 나온 차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생년월일을 공개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네. 87년생이라 예. 그래서 이제 저 어렸을 때 이제 뭐 그냥 차량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를 때 그런데 너무 이쁜 차 깍차가 나온 거예요. TV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게 네. 이제 맥가이버 거기에서 본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와 멋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저도 꿈을 이뤘죠. 저도 이제 JL 이제 랭글러 루비콘 오너가 됐으니까. 아 루비콘 오너시군요. 네 저는 루비콘 타고 된 게. 아 이게 혹시 그러면은 네네. 그 오버랜드를 타다가 네네. 루비콘을 타면 어떤 차이점이 느껴질까요? 우선은 근데 저는요 예. 이게 원래 이제 루비콘이 이제 순정의 MT 타이어라 해가지고 네네. 저는 MT 타이어를 빼버리고 이제 AT 타이어로 바꿨거든요. 네네. 그래서 AT 타이어를 끼면 승차감이나 뭐 노면 타이어 소음이나 이런 게 훨씬 덜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오버랜드랑 거의 비슷하게 승차감도 나와가지고 네네. 저는 괜찮거든요. 게다가 타이어도 조금 드레스업 해가지고 아 튠도 하셨네. 예, 조금 아주 살짝 약간 저는 이렇게 너무 과한 거는 싫어해가지고 아 그 뭐 보통 이제 튜닝카 모터쇼나 그런 데도 제가 좀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오토살롱 같은데 보면은 그 랭글러 중에 그 차고 인치업을 많이 한 차량들도 보이잖아요. 가다 그렇죠. 보면 그런 거 보면 이제 랭글러가 진짜 이렇게도 변신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어가지고 제가 랭글러에 더 관심 있게 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랭글러가 뭐 오프로드라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네. 떠나서 나는 오프로드도 뛰지 않는데 랭글러를 왜 사냐라고 랭글러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 그런 네네. 분들은 왜 사냐면 네. 이거는 어른들의 장난감이에요. 아. 이 랭글러를 통해 랭글러가 그냥 네네. 순정 부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프터마켓 이제 그런 이제 튜닝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랭글러를 이제 꾸며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하드탑을 타는데 네네. 저는 소탑 감성이 있어가지고 네네. 하드탑 뜯어버리고 소탑으로 갈아버렸어요. 아, 그 랭글러 보니까 네네. 이게 도어도 다 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하드탑 모델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위쪽에 이제 뜯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 얘는 이제 뭐 파워탑이지만 혹시 파워탑은 어떻게 여는 건가요? 파워탑은 이 버튼을 누르면 네. 2열까지 열리는 게 장점이에요. 편안한 개방감. 와. 그리고 컨버터블 차량들은 이제 오픈을 네네. 하면. 이제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보면 존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사람들 앉아 있는 것도 보이고 네네. 그런 게 있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짝이 달려 있으면 네네. 창문도 닫혀 있으면 나는 개방감을 느끼지만 상대방한테 네네. 이렇게 피해가 가거나 뭐 상대방한테 이제 내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내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네네.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이 파워탑을 개방을 하니까 네. 이게 확실히 컨버터블 탄 느낌이 들어요. 이거 나중에 이거 중간에 짧은 거 하나 넣어주세요. 강민기 형 그 소리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차 위에 올라가서 꺄꺄 그리는 임용. 아 그거요? 네,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런 재미가 있죠. 아, 이 그런 재미가 확실히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글자를 봤는데 진짜 아, 너무 웃기더라고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2열 시트에 지금 제 친구 앉아 있잖아요. 네네. 혹시 2열 시트에 앉은 소감이 어때요? 그냥 뭐라 하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차가 되게 높죠, 이게. 네, 그거 맞아요. 지금 하려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닙니다, 진짜. 아 이게 확실히 오버랜드만 타도 이 차가 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창문 열고 닫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랭글러는 이 도어를 다 떼고 장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도어에 붙어 있는 스피커들도 없어요. 스피커들이 다 여기로 이 대시보드 이쪽으로 다 옮겨 있어서. 네네. 이 대시보드 콘솔 박스가 작아요. 아, 이 스피커가 이게 공간을 잡아먹어서. 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창문 버튼도 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창문도 역시나 이렇게 중앙에다가 이렇게 옮겨놓은 게 이제 랭글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누르시면 내려가고. 그런데 올리는 거는 끝까지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바위를 올라타요, 이 차를 끌고. 네네. 그러면 이제 내가 바위를 제대로 올라타는지 창 밖으로 내 고개를 내밀고 볼 경우가 있겠죠? 네네. 그때 잘못해서 이거를 눌러버렸는데 오토로 그냥 쭉 올라가 버리면 예, 큰 사단이 납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예.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군요. 예, 그래서 내려가는 거는 이제 오토로 돼 있지만 올리는 거는 네. 내가 끝까지 네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 그게 이제 일부러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는 네. 지금 이 돌아다니는 이런 차들이랑 비교를 네. 하면요, 진짜 후회예요. 어떻게 보면. 아, 진짜요? 어떤 네. 점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뭐 편의성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네네. 하다못해 의자도 다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고. 그렇죠. 아, 방금 제가 좀 전에 이게 높낮이 조절을 해봤거든요. 네네. 이 수동으로 직접 펌핑을 해야지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다못해 요추 조절 장치도 있어요. 앞쪽에 이렇게 예. 동그랗게 돼 있는데. 아, 요거요. 예. 예. 그걸 돌려야 이제. 아, 이걸 돌려야 예. 되네. 그냥. 예, 완전, 요추도 받쳐주고. 어, 완전 아날로그적이네요. 예, 완전. 예, 그렇죠. 역동되게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게 많이 밀려요. 아, 많이 밀리네요. 확실히 이게 이렇게 아날로그 감성을 많이 살려준 게 그 랭글러의 아이덴티티이자 그 이런 걸 살려줘야지 진짜 랭글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불편하니까 역시나 네. 이제 랭글러의 장점 중에 하나가 튜닝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트도 막 전동으로 막 이렇게 튜닝하시는 분들. 네네. 네. 그리고 더욱더 편안한 시트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 간단하게 2열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네. 제 와이프가 네네. 이 차를 타는데 네네. 뒤에서 이제 타면 되게 불편하다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불편하다고? 네. 왜냐면 등받이도 서 있고 그리고 엉덩이도 되게 짧으니까. 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제 우리 이제 안주인님한테 네네. 더 이제 등받이 리클라이닝도 이게 튜닝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뒷자리에 앉았을 때 편하게 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다 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좀 공차 중량이 많이 나가는 편이라 그런지 예, 이 톤이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좀 네. 밀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약간. 예, 맞아요. 게다가 네. 또 브레이크 페달도 좀 엑셀 페달보다 좀 더 많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좀 주행하시는데 이런 게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네네. 기존 차들이랑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거는 아쉬운 면이 되지만 이제 오프로드 감성으로 또 들어간다면 네네. 또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확실히 랭글러 오버랜드를 타보니까 네. 좀 나는 이제 랭글러만의 매력을 느끼고 싶고 그 감성들을 느끼고 싶어. 근데
나는 많이 오프로드는 그렇게 많이 타진 않을 것 같아. 네네. 이러면은 오버랜드가 그 적절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저도 뭐 루비콘 워너긴 하지만, 네네. 그렇게 오프로드를 많이 뭐 이렇게 뛰거나 그런 편은 아니에요. 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해서 이제 AT 타이어로 이렇게 바꾼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버랜드도 또 웬만한 곳은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너무 과한 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오버랜드도 괜찮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제 고객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제가 봤을 때도 딱 델리님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앞에 R8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컴포터블 차량은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보호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편안한 개방감을 느끼면서도 이제 프라이버시까지 이제 존중된다는 그런 게 이제, 맞아요. 이제 장점으로도. 장점이자 단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오버랜드를 산다면, 네. 그 파워탑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기분 내고 싶을 때, 네, 네. 이 파워탑을 열고 이렇게 좀 음악도 좀 틀면서 그 기분 내게 드라이브를 하면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편안한 게 이제 개방감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쓰시려고 이 파워탑 모델을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쵸. 실제로.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맞아. 랭글러는 네. 그 네. 악셀을 조금만 밟아도 엄청 세게 나가던 것 같은데, 아까도 보니까 이게 그 네. 터보 차저 때문에 이게 2.0 터보 엔진에 네. 272마력 그리고 40.8토크잖아요. 네네. 거의 41토크다 보니까 그 웬만하면 디젤 차량 못지않게 그 토크가 탁월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아 근데 오늘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이 차를 가지고 오프로드는 못 가본 게 아쉽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네. 제가 한번 좋은 곳으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그 랭글러는 이게 오프로드를 가야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냥 간단히 도심에서도 뭐 요철 구간이나 막 그 포장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구간 이런 데를 가도요. 네. 이 차로 가면 뭔가 그냥 걱정이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 그렇죠. 예. 그 도심 속의 오프로드라고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 데서도 이렇게 타실 수가 있으니까 좋고요. 아, 그렇죠. 예. 이 언덕에서도 이게 힘이 딸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지금. 아, 그리고 이제 그 메르세데스 벤츠에는 정통 오프로더 G바겐이 있잖아요. 네네. G바겐은 대신 이게 가격대가 거의 2억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같은 오프로더지만. 예, 여기서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가격 괜찮은 오프로더를 찾는다면 랭글러도 왠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는데. 네. 오프로드를 뛰다가 지바겐이랑 랭글러가 굴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바겐은 수리비 4,000만 원, 랭글러는 1,000만 원. 1,000만 원.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그리고 2억짜리 차량으로 수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나뭇가지 이런 게 막 스치고 지나갈 텐데, 네. 그런 데를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는 오히려 물어봐요, 고객들한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지바겐 가지고 오프로드를 타기에는 차값도 비싼데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죠. 그냥 간지로 타는 그런 차. 네, 저 같아도 지바겐이 있다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랜드로버의 디펜더는 그 너무 현대적으로 변해가지고 이제는 좀 비교 서로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랭글러 오버랜드를 타본 결과 그 처음에 이제 좀 불편할 거라는 편견이 저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생각 외로 편해서 장거리 주행 때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시승기는 그 여기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외관이랑 내관 내부 리뷰로 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